세상에는 대단한 여자들이 많다. 하지만 이 여자만 하려. 대단한 그녀의 기상천외 스토리. 아! What happened? It's gone! 뭔가를 잃어버린 두 사람. 도대체 어떤 물건이길래 저러는 것일까? Found it! 36년 전, 해리엇이 초등학교 2학년이던 시절, 해리엇은 심부름값으로 받은 1펜으로 풍선껌을 산다. 생각 없이 산 이 풍선껌 하나가 그녀 인생을 바꿔놓을 줄 아무도 알지 못했다. 껌을 씹던 해리엇은 자신이 풍선껌 불기에 놀라운 재능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렇게 1년 2년 껌을 씹은 해리엇, 어릴 때 산 껌을 버리지 않고 무려 36년간이나 그대로 씹었던 것이다. 설마! 말도 안 돼, 말도 안 돼. 말도 안 돼, 잘 해리엇은 아침에 눈을 떠 잠자리에 들기 전까지는 항상 껌을 씹었다. 말도 안 돼. 껌 보관에는 철저를 기했고 한순간도 껌 씹기를 게을리하지 않았다. 물론 포기하고 싶었던 순간도 있었지만 씹던 껌 계속 씹기는 36년간이나 계속 이어졌다. My gum's gone. What? I'm just joking. I got it. 어떻게 어떻게? 물론 여기에는 남편의 외조가 가장 큰 몫을 해주었던 것이다. 그리고 얼마 후 그녀의 이야기가 미국 전역에 알려지면서 해리엇은 일약 스타덤에 오른다. 아니 작아지는데 저 껌이 풍선껌 같은 거서. We heard that you've been chewing the same gum for 36 years. Is that true? Yes, actually, it is true. Can we see the gum? Sure. Whoa. Be careful, honey. I'm just kidding. Don't drop it. Don't worry. Be careful. 해리엇의 잠잘 때 껌 보관 비법은 깨끗한 물컵 속에 넣어두기. 그런데 What happened? I had a really bad dream. I thought I swallowed my gum. Don't worry, it's right here in the껌이 없어져 버린 것이다. 사생결단하고 껌을 찾던 두 사람. Found it. 36년간 껌을 씹어온 해리엇은 긴 세월 동안 껌 씹는 소리를 견디며 기록 행진을 계속하게 해준 남편에게 고마움을 표했고, 야. 해리엇이 씹고 있는 껌의 회사는 새로운 껌을 그녀에게 선물하고 싶지만 기록이 깨질까봐 참고 있다고 한다.